장자님께서는 이때는 원시 반본하는 시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원시 반본은 시원을 바로잡아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증산 상제님께서 밝혀주신 가을 개벽기 구원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원시 반본을 이루는 실천 이념이 보은, 해원, 상생인데요. 이들은 증산도 근본 사상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근본으로 돌아가라를 통해 원시 반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책은 근본으로 돌아가라인데요. 책 제목은 증산 상제님께서 선언하신 원시 반본을 풀어쓴 말로 알고 있습니다. 원시 반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원시 반본은 그 뜻이 앞에 있는 원시와 반본을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시라고 하는 것은 그 시원, 근원, 그 근원을 바르게 헤아린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반본, 반본은 그 뿌리로 돌아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을 잘 헤아려서 그 근원, 근본으로 돌아가라 이런 의미가 원시 반본의 문자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원시 반본의 그 예를 자연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초목을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순환 속에서 이렇게 자라죠. 그런데 봄과 여름의 생장 기간 동안에는 이 뿌리에서 멀어지면서 쭉 자라지만 가을이 되면은 그 방향을 바꾸어 가지고 그 물기와 진액을 뿌리 쪽으로 되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초목의 원시 반본이죠. 또 연어 같은 물고기도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돌아오죠. 여우도 자기가 죽을 순간이 되면 자기가 살던 둥지 쪽으로 머리를 이렇게 두고서 이렇게 죽는다고 합니다. 사람도 그러니까 나이가 들거나 또 가을이 되면 왠지 모르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이런 것이 전부 대자연의 원시 반본의 이치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께서 이 원시 반본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시는데 원시 반본이라는 것은 자기가 제 모습을 되찾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콩을 심으면 그 콩이 썩어서 자기 모습을 점점 잃어버리면서 이렇게 자라는데 가을이 돼서 콩깍지가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콩깍지 안을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봄에 심었던 그 콩의 모습이 다시 드러납니다. 네. 그리고 검은 콩은 검은 콩의 모습을 되찾고 붉은 콩은 붉은 콩의 모습을 되찾고 이것이 대자연의 절대적인 이치죠. 또 안경전 정도사님께서는 이 원시 반본을 또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냐 하면 가을 생명의 존재 원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초목이 가을이 되어서 자기의 생명을 뿌리로 이렇게 되돌리지 않으면 겨울이 되면 얼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만유 생명은 가을에 자기 생명을 근원으로 돌리는 이런 노력을 해야만 가을의 생명으로 존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수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원시 반본은 대자연의 이치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삶의 규범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인간도 대자연의 일부고 우리의 건강한 삶도 대자연의 이치에 순응함으로써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원시 반본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자연의 이치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대자연의 이치. 우리는 이 시간이 그냥 과거, 현재, 미래를 향해서 쭉 직선적으로 흘러가는 줄 아는데 시간은 그것이 아니라 그 색깔을 달리하면서 순환하면서 굴러갑니다. 그것을 대자연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환 질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것을 다른 말로 지구에서는 지구 1년이라고 하고 우주에서는 우주 1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봄, 여름 지나서 가을이 되는 것처럼 이 대우주가 봄, 여름의 생장 시간을 지나서 큰 가을의 시간으로 들어서고 있는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의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열리는 가을 개벽기인데요. 예를 들면 지금 여름철 말이 되면 모든 것이 막 분열을 하죠.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분열을 합니다. 그것처럼 지구의 온도가 높아져서 뜨거워져서 남북극의 빙하가 녹고 기온이 올라가고 또 화산과 지진의 활동이 어느 때보다 더 극심해지고 인구가 70억이 넘는 그런 인구까지 극한으로 팽창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이때에 모든 생명이 열매를 맺는 방법은 참 뒤돌아보지 않고 정신없이 달려온 그 걸음을 돌이켜서 본래의 그 근원, 출발점을 향해서 모든 것을 되돌리는 것. 그래야만 잃어버렸던 내 생명의 근본 모습을 되찾을 수가 있고 내 생명이 가을 세상에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원시 반본이죠. 그래서 원시 반본은 가을철 구원의 진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가을 개벽기에는 뿌리를 찾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인류가 찾아야 할 뿌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예, 뿌리. 이 근본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나를 있게 해주신 부모님, 그리고 조상님,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민족의 국조님이 됩니다. 네. 나는 그분들의 유전자를 받아서 그대로 태어났죠. 그래서 그분들의 삶, 그분들의 삶의 자취, 이런 것을 우리는 제대로 헤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효도, 그리고 돌아가신 조상님에 대한 제사, 잘 모시는 거, 그 다음에 우리 국조, 우리 민족의 뿌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 이런 것이 전부 내 근본과 이렇게 하나 되는 그런 노력들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모든 생명의 뿌리이시며 인류 공동의 뿌리이신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그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그 하느님을 삼신상제님 또는 상제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세상 만사,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느님이다. 이런 뜻에서 상제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이 원시 반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근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원시 반본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이제 실천 이념이라고 하는데요. 네. 거기에는 보원과 해원, 상생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원시 반본을 현실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을 보원이라고 합니다. 보원. 근데 보원이라는 것은 은혜를 갚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은혜를 갚는다. 그리고 이 보원을 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해원과 상생이 펼쳐집니다. 해원이라는 것은 이제 풀 해자 이제 원안할 때 원자죠. 그래서 맺힌 원안을 풀고 척을 짓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상생은 서로 경쟁하고 서로 극하고 서로 잡아먹는 그런 이치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남을 살리는 것을 상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오는 세상의 새 문화의 주제를 상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하나의 구도로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 보온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의 윤리, 도덕, 헌법과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해원이라는 것은 과거의 생장 과정에서 이렇게 축적되어 온 그 원한을 해소시키는 것. 그리고 상생이라는 것은 그것을 전부 해소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의 새 세상을 건설하는 것. 이것을 상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시 반본과 보은, 해원, 상생 이것을 증산도의 근본 사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원시반본의 구체적인 실천 이념이 보은, 회원, 상생이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보은하면 은혜를 갚는다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보은에 더 깊은 뜻이 있나요? 예, 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은혜를 받은 것을 갚는다. 이런 것이 보은이죠. 그런데 보은은 단순히 거기에만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안온산 태상정도사님께서는 유지로서 이런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의 보본, 그러니까 써이자, 의로울의자, 갚을 보자, 근본 본자. 그래서 의로서 근본에 보답한다 이런 뜻이죠. 여기에서 이제 의라고 하는 글자가 중요하죠.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 이제 십이곡직을 가려내는 그런 올바른 눈과 마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의로운 마음으로 나의 근본을 잘 헤아리고 바로 잡는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그 근본을 밝혀내서 그 근본에 보답한다는 의미가 있죠. 세상에는 지은보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은보은. 은혜를 알고서 은혜를 갚는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은혜를 갚고 싶지만 부모님의 은혜를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우리 부모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하는 것을 알고 깨달았을 때 정말 부모님 은혜를 제대로 갚을 수 있는 거죠. 초성님 은혜도 마찬가지고 상제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천지와 상제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깨달아야 은혜를 갚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근본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보은의 차원이 더 깊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인간 생명과 진리의 뿌리를 찾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보은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궁극의 보은을 도통천지보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도통천지보은. 이 천지가 인간 농사를 지어서 인간을 완성시키려고 지극한 정성을 들여왔는데 그 정성에 보답하는 길은 내가 완성된 인간, 완성된 인격체, 도통의 경계를 성취해낸 인간, 이런 인간이 되는 것이 나를 낳고 길러준 천지의 은혜에 궁극적으로 보온하는 길이라는 말씀이죠. 네.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자식을 잘 이렇게 정성스럽게 기르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이 잘 커가지고 부모님보다 더 나은 훌륭한 사람으로 성숙하는 것이 부모님의 가장 큰 보람이잖아요. 네. 그거와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이렇게 보온하지 못하고 배은망덕한 면 안 되겠죠. 배은망덕하면. 그래서 이 은혜를 저버리는 이런 배은망덕 행위를 상제님께서는 배은망덕 만사신이다 이런 말씀으로 경계를 하십니다. 은혜를 저버리는 이런 행위는 인간 세상에서 단순히 뭐 저 사람은 은혜를 배신한 나쁜 놈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천지의 도덕률로 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대죄악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시고,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은 만사신, 만번 죽는다. 즉 영원한 죽음의 길로 들어간다. 이런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함께 내려주고 계십니다. 네, 보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회원과 상생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걸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 우주가 인간을 낳아서 기르는 원리가 상극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상극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 이길 극자죠. 서로 극한다, 서로 경쟁한다, 서로 잡아먹는다. 자, 이런 상극의 환경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상제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상극으로 인한 불균형, 부조화 이런 환경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고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서 자라는 생장 과정 속에서 발생한 그 원한, 상극의 원한이죠. 이것이 쌓이고 쌓이고 또 쌓여가지고 모든 재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축적된 상극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우리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지공사라는 것을 보셨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곧 해원공사입니다. 해원공사. 그 쌓인 원한을 풀어주는 공사. 하늘과 땅과 인간 이 3계를 주재하시는 그런 대권을 가지고 지금까지 선천 5만 년 동안 이렇게 누적되고 누적된 그 원한을 풀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는 비로소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세상에 올 수 있게 된다 이거죠. 이 상생의 세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상생은 바로 이상적인 세상의 주제죠.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꿈꿔왔던 이 상생의 세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원의 도, 모든 원한을 풀어내는 그 도를 통해서만 실현 가능한 세상이 되는 거죠. 단순히 인간이 자기 마음을 닦고 자기 생활을 건전하게 하고 이 차원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생의 대전제, 상생의 바탕이 바로 이 해원이죠. 자, 이러한 그 원시 반본의 실천 이념, 보은, 해원, 상생 이것은 후천 가을 천지 계벽으로 실현이 됩니다. 이 증산도의 계벽 사상은 자연과 문명과 인간이 총체적으로 새로워지는 일대 사건을 말하는데요. 이 새 세상을 여는 이 가을 대계벽에서 숱한 희생을 우리가 겪게 되죠. 그런데 그 희생 속에서 적극적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강력한 상생의도 이것이 나옴으로써 이 상생의도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 문명의 주제가 되고 지침이 되는 그런 이념이 바로 이 상생의 이념입니다. 그래서 보은과 해원 상생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기훈 수호사님 모시고 증산도의 근본 사상인 원시반본, 보은, 해원, 상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한 인생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인간답게 제대로 사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저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원시반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안경전 종도사님의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양한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은혜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원시반본하는 가을 계벽기에는 반드시 대자연과 나 그리고 천지신명들과 나 조상과 나, 부모와 나, 친구와 나 등등 수많은 관계 속에서 받은 그 은혜에 보온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삶의 지침이고 원리죠. 그리고 원시반보는 천도의 가을철 변화섭리고 가을철의 추수정신이면서 또 이 원시반보의 도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끌어낼 수 있는 진리의 해답이자 대도의 길이다. 이 그 종도사님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휘 깊은 남간 바람의 아니밀새 곧 기어코 여름 하나니 뿌리 깊은 나무는 강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아 꽃이 좋고 열매가 많이 열린다는 뜻인데요. 용비 어천가에 나오는 이 글귀처럼 뿌리에 대한 인식이 강하고 근본에 보은하는 삶을 살 때 인생도 건강해집니다. 가을 계벽기를 맞이한 지금 후천 선경의 주인공이 되는 길은 원시 반분을 실천하는 데 있다는 사실 명심해야겠습니다.